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랑입니다. 지금 막 엄청 더워요. 그냥 땀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보양식 있지 않습니까? 이 마랑과 약간 좀 특별한 관계인 오늘의 메뉴 말고기입니다. 이쪽 부위가 등심이고요. 그리고 이쪽이 바로 안심. 여기는 채끝살이라고 합니다. 또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. 딱 모양새만 봐도 뭔가 좀 회같이 안 보입니까? 이건 이제 육회로 먹을 수 있는 홍두깨살인데 먼저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고기는요, 천마라는 회사에서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줘서 저도 때마침 보양식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협찬을 받았습니다.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먹어보도록 하죠. 아니 근데 스테이크 같아. 확실히 이 질주 본능, 진짜 스태미나의 정석, 말고기라 그런지 이 헤모글로빈이 많이 보입니다. 뭐, 이렇게 지금 보면 완전 소고기 비주얼이에요. 에? 이거 보세요. 에? 들어갑니다. 내가 찍이고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이게 진짜 달리는 말이니까 얼마나 이게 마치채는 소고기 맛의 한 판. 독특하네요. 내가 봤을 땐 좀 질기다. 그렇다면 안심을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안심은 또 이게 제일 부드러운 곳 아닙니까? 여기 우리도 안쪽 새꼬지만 김오지. 자, 안심도 살짝 데쳤습니다. 제 스타일로 굽기로 해봤는데. 부드러움이 등심보다 훨씬 더 좋아요. 어쩔 수 없게 훨씬 더 좋고 맛도 등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에는 그 있어요. 그 돼지만의 맛, 소고기만의 맛 이게 있는데 말고기는 제가 진짜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그 맛을 모르겠어요.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못하겠다. 이거 보세요. 소리를 못 지르겠네. 찌기네요.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나 내전 먹었거든요. 내전 먹었는데 나 지금 미칠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지? 더워서 그런 거야, 여기가? 나 지금 진짜 섰어요. 이거 지금 하면 안 돼. 약간 근수축이 되고 있어요. 와, 보양식으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. 채끝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드실래요? 와, 채끝살 맛있네. 이건 소고기랑 그냥 거의 비슷한데 일단 구이용으로 나오는 지금 등심, 안심, 채끝살 먹었는데 채끝살이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안심, 그 다음에 등심인 것 같아요. 이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, 솔직히. 야, 왜냐면 비주얼 보세요, 여러분들이.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이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. 그냥 생으로도 생으로도 먹는 홍두깨살. 이건 좀 빡세긴 하네. 먹을게요. 예. 이건 너무 괜찮은데요, 이거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크게 잘라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좀 짧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. 씹히는 감도 되게 좋고 적당히 질기고 소고기 사시면은요 예, 얼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씹으면 끊어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안 끊어져요. 홍두깨살을 다듬는, 그러니까 다진다는 느낌이에요. 이게 더 얇게 자랐으면 더 부드러웠을 거예요. 근데 육비린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납니다. 자, 이제는 샤브샤브로 먹을 건데요. 말고기가 또 샤브샤브로 먹을 수 있대요. 네, 가서 뭐 한 10,000원? 한 15,000원 주면은 살 수 있는 이 샤브샤브 육수를 사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스프가 나 있고 다 지금 보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.
중에 단백질 덩어리라는 얘기거든요. 이게.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고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, 샤브샤브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. 국물 맛 한번 볼게요. 이건 뭐 참치. 아, 그리고 또 국물 같은 거 제가 좀 되게 예민한데 국물 이렇게 불어먹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. 바로 먹어야 돼요. 아, 아, 육수가 맛있네요. 아, 와, 이 풀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소스가 이제 참 소스, 좀 단맛 나는 거, 칠리 소스, 고기 맛을 볼게요. 와, 샤브샤브 느낌이 안 나요, 확실히. 질겨서. 근데 제 스타일이에요. 육수를 되게 좋아해요. 육수를 더 좋아하는데 고기의 육수 맛이 우러나야 저는 이 들어오면 국물이 쫙 마치 미더덕 알죠? 국물 먹을 때 미더덕 먹는 거. 그런 느낌이에요. 담백하네. 그냥 지방이 없어. 그냥 완전 담백함. 아, 좋습니다. 그래서 와. 이게 이 고기가 담그면 그냥 흡수해요. 와. 아. 말고기 접근하실 때 좀 부담스럽다면 샤브샤브 해보세요. 여기 육즙이랑 이 국물이 떨어지는 거 되게 싫어해서 바로 먹어볼게요. 뜨거워요. 그래서 조심하시고. 근데 저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. 또 이 버섯 좋거든요. 이 버섯이 좋아요. 와, 이거 보세요. 여러분들 국물 뚝뚝뚝. 아, 이거 보세요. 지금 벌써 절였어. 이게 절인 배추. 여기다 이 소스 쫙 발라가지고. 와와와. 아. 가만있어! 아, 무더운 여름이 이제 드디어 도달했습니다. 아, 공부하시는 분들, 일하시는 분들, 또한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럴 때 여름에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고기를 한번 드셔보시고 마랑 같은 힘을 한번 파워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뭐 잠지?